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어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안산시에서도 의심 사례가 신고됐습니다. 안산시 현장 대응팀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을 채수해 수질을 검사했습니다. 검사 항목은 이화학과 미생물, 이온 분석, 중금속 등 12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.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 과정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과 관련해 안산시 윤하섭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안산 정수장과 연성 정수장을 긴급 현장 점검했습니다. 시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까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마시는 상록수를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. 현장 점검은 시의 선제적 조치로 화성탕 여과기와 벌레 배출기, 미세 방충망 설치 등 정수장 시설을 점검했습니다. 또 유충을 방지하기 위해 정수장 유출부에 곤충 유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특히 안산시는 국제공인숙련도 시험 운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만족 판정을 받는 등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.